용병. 네, 이거 병력 하나 이쪽 이동. 용병 하나 더 뽀갤게요. 뽀개고. 기나라 콜 나가면 기나라 바로 치고요. 이쪽은 우선 이쪽은 놔두고. 여길 치겠습니다. 나폴리가 안 들어오면. 아, 스타 파사이 하나 남았네요. 예, 더 좋아졌네, 아까보다. 아까는, 예, 사브 있었는데. 부조토병 명분을 걸고요. 파사이는 그냥 체크 안 하고. 요새 그냥 쑥쑥 들어갈게요. 병력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쪽이 5% 여기 재구성해주고 100% 내려가고. 그리고 병이 잡지. 회사가 콜 나가면 회사 갈게요. 아까 나갔다는 메시지 봤나요? 못 본 것 같은데. 네, 회사 콜 나가면 들어갈게. 여기도 지배권 주고. 지배권 주고. 뭐 이렇게 많이 줘야 돼? 똥땅이라 그런가? 0% 올라가? 씨. 이런, 씨. 0.3. 아, 진짜 안 올라간다. 해서 콜, 아직 여전히 있네. 리더가 누구지? 리더가 누굴까요? 리더가 해서네. 해서랑 델리네요. 하, 해서랑 델리라고. 델리가 42,000 보이고, 해서도 한 16 정도? 이렇게 나눠지면 조금 애매해서 파타이를 칠까, 차라리? 파타이에 파사이거든, 동맹이. 파타니. 파타니를 치자. 파타니 파사이 동맹밖에 없거든요. 요길 칩시다. 요 병력 내려와가지고, 이쪽 섬을 빨리 먹어줄게요. 그게 낫겠네. 그리고 해서는 나가면, 콜 나가면 바로 공격하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12시가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전쟁 이어서 하도록. 아, 여기를 맞아 먹고. 그 레더리에서 그 켄이란 캐릭터가 나오잖아. 대머리.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 죽지 않는 불사신 켄. 어, 델리 나갔고요. 회사 나갔네. 어, 됐어요. 예, 껐다 키니까 나가는구만. 방법 2. 코어를 피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껐다 켜라. 예, 껐다 켜라. 아, 그러면은 파사이 해설을 치고 갑시다. 바로 올라가 올라가. 여러가지 꼼수가 난무하는 방송이죠. 껐다 키면 아무래도 관계도가 초기화돼서 그런 것 같아. 자, 22.24K, 7K 오는데 변이 잡죠. 잡아먹자. 어떻게 가면 폴란드가 재구성하러 오는데 짜증나게 됐고. 다 무시하고. 폴란드를 좀 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커머리스 좋다. 이거 멀티 아니에요. 멀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제 싱글플레이 영상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멀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커머널스 조선 컸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싱글플레이입니다. 그때는 같이 멀티 했을 때니까. 요거 잡고 올라가고. 여기 이제 맞아 공성을 해서. 요새니까 천천히 먹으면 돼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케인이 예전에 있을 때, 만약에 케인이 지금 나왔으면 진짜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 대머리이기 때문에. 대민협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전국 민머리 협회. 탈모인들의 참 교감이 되는, 귀감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케인. 첫 번째가 케인이고, 두 번째는 렉스 루터. 또 세 번째는 간디. 또 누구 있지? 대머리인 캐릭터 중에 조금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 자, 계정 한번 해주고. 셀 오브 타이틀. 어느 정도 1 얻자. 돈은 필요 없어. 돈은 무용. 가고. 브루스 윌리스도 상당히 멋있고. 브루스 윌리스 대머리인 주제에. 브루스 윌리스 같은 참 보면은 외국인들이 대머리가 멋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몰라, 동양인이
내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양인이 머리가 조금 없으면은 되게 날카로워 보이고 싸나워 보이는데 서양인이 머리가 없는 거는 멋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두상이 달라서 그런가? 후르쇼프 서기장?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인데? 호머 심슨? 아, 호머 심슨 있네. 호머 심슨. 아니면 동양 쪽에 좀 대머리 카리스마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석천이 형 말고. 석천이 형 말고. 헤이아치는 대머리 아니잖아요. 민머리만 없자, 그 소갈머리만 없잖아요. 겉머리가 있잖아. 그 정도는 대머리가 아니지. 구준엽. 아, 구준엽 있다, 맞다. 구준엽. 구준엽은 되게 멋있어. 구준엽, 구준엽 인정. 구준엽 인정. 스님. DJ 쿠. 예. 구준엽, DJ 쿠. 한동안 그걸 반짝하더니 또, 예, 요즘은. 아, 나 여기 틀어 막혔는데? 큰일 났다. 갇혔는데, 도망가, 들어갈 수, 나올 수 있나요? 나왔다. 오, 탈출. 다행이다. 요거 잡고, 오케이로 잡고, 올라가고, 잡고, 올라가자. 해서 다 먹겠네요, 금방. 해서 쪽에 점수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딱 되겠네. 큰 나라 한번 전쟁 걸어서 100점 채우면서 간간이 소국 때리면은, 할 만한데? 1720년? 좋아, 할만한데, 할만해. 됐고. 됐고. 차라리 머리가 없는 것보다는, 아니, 머리가 소가 조금밖에 없으면, 탈모가 있으면 차라리 바싹 미는 게 낫다 그러는데, 또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 그냥, 조금이라도 있는 게더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까? 됐고, 됐고, 개종했고. 아, 또 개종합시다. 지금 반란도가 40, 40, 3.1. 자티도 좀 볼까요? 아, 올릴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육군 사기 있고. 돈이 마이너스 8. 전세세금 징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금 때문에 조금 잔액이 마이너스 잔액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자, 99%고 협상 가능하죠? 요거 협상해서 해서 먹어버릴게요. 아, 해수 때문에 저번에 다 먹었었는데. 아, 그럼 추태를 보이다니. 하나 더 있네. 예. 이렇게 먹을게요. 됐어. 그리고 불 살라버리겠습니다. 나의 그 원한을 담아서 불 살라버릴게요. 불 살라버리자. 여기도 태우고. 반란주의자로 병력은 남았으니까 마저 없애줘야 되고. 여기도 태우고. 아예 왜못 봤어? 이게 보지. 그 정도는 보죠. 완전한 병력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보죠, 그 정도는. 해서 멸망. 해서는 그렇게 멸망했다. 선거 그게 멸망했고요. 자, 외교 테크 하나 찍어주고 외교도 어느덧 19 테크. 좋아 좋아. 코 하나 안 박은 데 있네. 위쪽에 있나 보다. 여기 태우고 자치도 올리고. 와, 지금 행정이 엄청 많이 벌리네요. 행정이 엄청 많이 벌려요. 또안 박은 데 있어? 기린 지역, 기린 지역. 아하, 기린도 좋죠. 예, 오, 좋아. 1639 포인트, 1591 포인트인데, 네, 뭐야, 태웠는데 왜 올라갔어? 이렇게 비싼 땅이었어? 또 시작인가? 난 요만큼밖에 없길래 보지도 않았구만, 점수. 와. 진짜 비싼 땅이었구나. 또 왔대. 또 왔대. 또 그분이 오셨나? 행정력 23 테크 찍어서 행정 효율 받을게요. 행정 효율. 이러면 줄 수도 있어. 23 테크. 이걸 올릴 수밖에 없다. 행정 능률. 아! 야! 참나. 설마 난 천재? 자, 이거 예상한 겁니다. 제가. 예? 예상한 겁니다.
속았죠, 여러분. 큰일 난 줄 알았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거 참. 예, 주소 협상금, 예, 감사합니다. 유스 화이팅님, 100포인트. 외교력 두셨나봐요. 현상금인 거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기 하나 넘겼고. 자, 아이드 알프르트 나왔네. 관계도 개선. 아, 조선이 파괴했어. 그래, 조선 한번 싸워보자. 너랑 나랑. 하, 됐고. 네, 우수전님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수저 화이팅이에요. 네, 다른 분들도 운수저 화이팅. 자, 운수저만 돼도 예, 좋죠. 우리 때는 아, 자꾸 또 아재 좀 후반부분 이분은 왜 아재 특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 조사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가전통신문 돌리면서 학교 댕길 때 집안의 수준을 써라. 집안 수준을 써라. 중상층인지 상류층인지 하층인지 뭐 그런 거 쓰라고 옛날엔 조사를 했었어요. 지금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부분 중상층이라고 다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그냥 상류층 아니면 하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중간이 없고 아예 잘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걸로 다 생각을 하더라고. 반란 것도 없네. 또 사실 은수저가 잘 없죠. 운수저 정도면 중산층이니까. 특수저 아니면 뭐 금수저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운수저로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굶지는 않잖아. 굶지는 않으니까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 특수저는. 자, 여기가 4%인데 협상을 하면은 여기가 진정한 똥땅이구나. 별로 점수가 안 높네요. 네, 47에 33. 오케이. 요거 민족주의자 다 없애버리고, 요거 반란군 없애고, 그러면, 파타니를 치려고 하다가 말았죠. 파타니 치던지, 델리가 들어가 있네? 델리가 왜 들어가 있지? 이게 파사이였나? 아, 이게 파사이구나. 델리인 줄 알았네. 델리 옆에 있어가지고 델리를 한번 쳐볼까? 네, 델리가 할만한데. 델리 한번 맛을 보여줍시다. 델리 한번 치고 파탄이 이제 확장할 데 없으니까 델리 벵가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우선 다 처리하고 델리를 칩시다. 짜짜짜. 잡았고 나머지 잡고 이동해라. 일로 델리 쪽으로. 어디가 호황이야? 아, 70년대가 호황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세대 있을 때는 호황이었겠지. 그때는 진짜 웬만한 대학교만 나왔어도 다 취업이 됐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호황이니까 그때부터는 2차 베이비붐이라 그러지. 1차는 우리 전쟁 끝나고 1차가 베이비붐이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을 때는 그때는 너무 그 애들이 많아서 경쟁자가 많아져서 그때부터 지금 넘어온 것 같아. 그때가 지금으로. 지금 좀 살기 힘듭니다. 지금 유로파 시대에 조선 리즈 시절은 이때. 지금이 리즈. 1721년대 리즈입니다. 이때도 70년대, 700년대, 1700년대 리즈. 조선 잘 크고 있어. 예, 조선에 뭐 땅을 뺏어볼까? 클레임 해가지고 땅 줄려나? 우선 클레임 만들어볼게요. 가이조 기나라 다이동. 42% 코리아가 아이누. 아, 코리아 드디어 아이누의 칼을 빼들었구나. 아이누 먹으려고. 자, 여기 먹었고 스칸디나비아가 지금 44% 점수.
예, 올라가고 홀란드 뺄 수 있네. 조금 있으면 홀란드 좀 이따 빼버리고요. 자, 코어 바뀌었습니다. 코어 바뀌었고 과잉에서 34. 너무 나쁘지 않아. 여기는 12%고 먹고 병력 이동시켜가지고 예, 일로 오고 델리를 먹으러 갈게요. 헝가리가 폴란드 4분이 유럽의 4분 좋아. 그리고 이제 먹을 때입니다. 지금 유럽 먹기 좋은 땅인 게 왜 그러냐면은 그 행정 효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협상할 때 놀랄 거예요. 얼마큼 먹을 수 있는지 보세요. 예,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점수는 되거든요. 이게 점수는 되는데 장난 아니죠. 아까 찍혔던 데랑 비교해 보세요. 네, 이제 끝난 겁니다. 행정 효율 하나 찍히면 그 순간부터 게임이 끝났어요. 79에 100점. 과연 화장 100. 태우면 되니까 또 하나 더 먹을까? 104. 요렇게 83에 104. 스칸디나비아 절반이 날아가죠. 환상적입니다.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행정률 하나만 더 찍으면 완전체. 행정률 하나만 더 찍으면 이제 게임 시작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게임이. 좋아, 요거 잡고 먹고 신세계야. 신세계 됐고 요새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일로 이동. 콜을 안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콜 안 걸려요. 콜 무서워하지. 이젠 포 무서울 때 아니야. 병력이 내가 많기 때문에 전세계 1위이기 때문에 16만 9천 프랑스 9만 8천 상대가 안 되지. 자, 활성화된 선교사 행정력 있고 신앙심 언네스트 3. 행정력 이룰게요. 행정력 남아 도니까 됐고. 아, 1킬 잡고 35%. 아, 여기 마저 공성해야겠네. 여기 카드 많았네. 됐고요. 요거 잡고 내려오자. 아, 도망 잘 가. 잡았고 여기 제공성 56%. 900원. 자, 리투아니안 서각 완료됐는데 뭐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 의미 없고. 아, 나폴리도 엄청 얻어맞고 있네요. 사르디나에게. 야, 사르디나가 이렇게 세? 사르디나한테 얻어맞고 있네. 자, 34K 장군 하나만 세팅해 줄까요? 장군 됐어. 맞아, 1700년대가 재밌을 때예요. 서구권 국가랑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원래 저도 서구권 국가는 아니지만 서방이 시작했긴 했지만 매력이 뭐가 있냐면은 행정 효율로 그 유럽 땅을 많이 뜯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시작하면은 동구권이 좋은 게 오스만이라든가 이게 행정 효율 얻기 전에는 이렇게 땅을 끊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다 먹으면 아시아를 싸게 먹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합병해가지고 자치도가 75였던 거를 예, 0으로 푼 다음에 그때부터 빵 터지잖아. 병력이 빵 터지면 그때부터 유럽을 행정 효율을 얻고 유럽을 먹는 거죠. 돌아서 그렇게 가는 방식이 세계 정복의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잘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컨트롤 잘한 것 같고. 벵갈 앞으로 와서 이제 벵갈만 치면 벵갈 쪽 행정률 얻어가지고 더 잘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예, 유럽은 이제 그냥 때리고 다 먹으면 돼요. 이제 먹여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먹으면 돼요. 똥값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졌기 때문에 쭉쭉 먹으면 되고. 우리는 이제 유럽을 먹을 차례예요. 천천히 콜드 이제 안 걸릴 테고. 끝났어. 자, 58%인데 홀란드가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 보통이야. 튕기는 줄 알았어. 멈춰가지고 조금 더. 근데 서구화가 어려워서 그렇지 유형민이 장점 중 하나가 서구화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 서구화가 제가 고통받거든요. 한 20-30년 고통받으니까 서구화로. 20-30년이면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건데 거의. 아까 점수 보셨죠? 한 번에 이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20-30년이면 이만큼 먹는 건데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거는 협상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파사의 높음 18점. 48점만 먹으면 되는데 51점만 파사이를 좀 때릴까? 뭐가 있어야 때리는데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있어야 되는데
29척. 견본판으로 수정선을 10척만 세팅을 해놓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건너갈까? 우선은 그냥 저쪽 본토를 먹었으니까 시간 지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델리를 칩시다. 델리 여기 동맹 여기 하나 있으니까 부조범 명분으로 체크할까요? 잠깐만 동맹 볼까? 델리 서로 동맹이네. 예. 다른 자리가 체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들어갑시다. 여기 먹고 여기 제공성 요거 공성 42K 20K 일로 오고 60점. 네, 홀랜드 네덜 홀랜드 화이트 피스 해주고 점수 올라가겠죠? 99점 됐습니다. 자, 과연 확장 몇 프로? 34% 박아서 태우면 될 텐데 조금 기다릴게요. 조금 기다릴게요. 먹고 다 됐어. 네. 99점. 괜찮아요. 그냥 놔두지 뭐. 귀찮으니까. 낮음. 전진표 떴는데 이렇게 먹고 83에 104인데 섬도 요구 받고 이렇게 해서 나머진 돈 받으면 배상금까지 완료. 97 좋아요. 이렇게 해서 104. 코 금방 바뀌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4월 21일이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그냥 먹어버릴게요. 한 달 남았으니까. 스칸디나비아 땅 꿀땅. 꿀꿀꿀. 야, 엄청 많이 뺏었어. 대박. 러시아는 아직 안 깨지고 있어. 예, 러시아 땅은 거의 먹은 것 같은데. 러시아 땅은 이제 필요 없고. 그레이트칸은 이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중국 땅만 남았고. 이제 이쪽을 다 태우는 게 문제다. 아휴, 또 한참 태우겠네. 죽여봐라. 한참을 태워봅시다, 여러분. 무슨 내가 환경 전사지만 이거 환경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 싸우는 것보다 태우는 게 더 힘들어. 땅이 많아가지고. 자, 태울 때는 얼마큼 들어가나 보세요. 지금 여기 똥땅이라 뭐 18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얘 다 똥땅이라. 한번 여기 태우면 네, 여기 빵 포인트네. 예, 들어가는 게 워낙 포인트가 작으니까 태우면 25포인트, 박을 때는 뭐 19포인트, 예, 쌓이죠. 여기도 50 행정력, 박을 땐 37. 50 행정력, 박을 때는 17. 여기도 젖지도 올리고 24 행정력, 섬도 한번 태워주고 50 행정력, 24 행정력, 25 행정력, 박을 땐 27. 여긴 좀 비싸네. 카스티아 요거 뽀개고 성 뽀개고 25 행정력, 20 행정력 박을 때는 여기도 아유 한참을 태워야 돼. 태우는 게 힘들구나. 손이 아프다. 태우고 행정력 요새도 뽀개야지. 자치 돌리고 코 받고 요새 뽀개고 한참 남았죠? 이쪽 땅 태우고 자치 돌리고. 네, 군사 포인트 제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태우고 1등 나. 2등? 아, 여기 점수가 1등. 뭐 프랑스겠죠 뭐. 프랑스일 거야. 뭐 이게 점수 뭐 신경 쓰이나? 우리가 곧 1등 할 건데. 세계 1등 국가가 될 건데. 점수. 예, 네, 프랑스가 1등이죠. 외교 쪽이 점수가 높지 않을까. 뭐 동맹 맺고 이러면 점수가 외교도 올라가더라고요. 속국도 있고 이러면은. 태우고. 다 됐나요? 제발. 어디 또 있어? 하나 안 했구나. 아, 여기 맞아 태우자. 아, 골든 호드. 콩든 호그야, 콩든 호드. 2등이라고? 난 맨날 2등인 것 같아. 항상 보면은, 게임할 때. 어, 그래도 태웠는데 106이에요? 아, 요거 박아, 요거 했어야 되니까. 아, 깜짝 놀랐지? 됐어. 됐고. 여기 싸우고 있어요.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델리 올라가죠. 요거 지휘관 하나만 해줄까?
됐어. 오케이. 굿굿굿. 스칸디나비안 더 이상 나의 라이벌이 아니다. 허접한 스칸디나비아. 요거 공성하고 14K 공성. 요것도 일로 공성. 자, 계층 또 지겨운 계층 주기. 계층 주기 합시다. 아이고 힘들다. 땅이 너무 넓어. 어? 너무 넓은데? 징키스칸을 능가했어 내가. 새로운 칸으로 등극해가지고 징키스칸을 넘어섰습니다. 33. 1200원인데 우리 2000 얼마 빌렸죠? 아씨 언제 갚지? 과연의 천치가 너무 높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 자, 생산기술 연구에 문제가 많다. 명예 잃을게요. 자, 개정도 됐고 정보 10이 얻었고 기나라? 정보 10이 얻었다는 건 하나 독립했다는 것 같은데? 클랜 만들기 내가 했었나 아까 전에? 아 했었나 보다. 시간을 너무 멈추니까 얘가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클랜 맞죠. 아 다밍 지역에 해주고 이제 델리를 열심히 먹어봅시다. 델리 만주. 델리 만주. 오케이. 세금 유사 한번 더 해주고 코 박혔어요. 됐고 50m 줄어들었겠지? 75%? 꽤 많이 먹어가지고 75%네. 좋았어. 24%고 이쪽은 파사의 높음. 대기 해놉시다. 예. 여기 다니까 코 받고 델리 권하는 시간. 다행이다. 우리 싸우고 있는데 권하는 시간이네요. 네, 중국만 먹으면 그레트칸 달성.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호드 장군 쩐다고. 우리가 또 태클 많이 찍어가지고 플러스 붙어 오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죠. 델리 25. 오케이. 다음에는 잠 콜 좀 볼까? 콜 아까 전쟁 협상할 때 못 봤는데 미쳐. 네, 스칸디나비아 쌓였고, 네, 여기 좀 쌓였어요. 쌓였는데 콜 좀 빼기 위해서 승만형을 조금 때립시다. 심심할 때는 승만형. 승만형을 때리고 포르투갈 때리고 이렇게 가자. 승만형. 승만형을 너무 안 때려줬거든 내가. 이번에 승만형을 좀 때려줍시다. 자, 군사 너무 쌓였죠. 군사의 요새 유지비 많이 10% 요새 방어. 충원속도 증가 33%. 육군소모 20% 풀풀풀풀로 찍어주고 풀풀풀풀풀 찍어주고. 행정력 조금 남는데 연간 이자 마이너스 1까지 받을까? 이따 하자 이따. 아 이스탄불 남았나? 이슬람 어디 남았죠? 잠깐만. 사타, 크로바, 콘스탄티노플, 메시나, 팔레르모. 오스만을 거의 쳐야 돼. 오스만을 거의 없애야 돼. 대만도 남았다고? 알겠습니다. 예, 여기도 남았고, 알았어. 여기 우선 치고. 아, 여기 뭐, 나한테 떴어, 반란군이. 젠장. 어쩐지. 이, 상대방 면역이 떴어야 되는 건데. 나한테 떴네요. 어, 웬 포르투갈? 깜짝이야, 씨. 빨간색으로 돼있어. 깜짝 놀랐네. 2K. 공성전 다음인 끝. 잡고 올라가고. 이건 이겼고요. 요걸로 여기 공성 40K 보입니다. 어 조심해야겠다. 어 여기 큰일 났는데 들어갈 수 있나? 예 들어갈게요. 도와주러 갈게요. 끝. 상대가 안되네. 불신자 대 범람 신앙심 없다. 요거 됐고 약먹어대 효과로 함수명 마이너스 5%. 여기 공성 전멸했나 지금? 없네요 병력이. 아이고 힘들다. 물이 없네. 자 이제 파사이만 예, 보통까지 빠졌고요. 파사이만 빼면 되거든요. 그냥 돈 주고 뺄까요? 놔둘까? 요거 20K 있는 건데 오스만 쪽으로 좀 내려 놓겠습니다. 승만형 쪽으로. 승만이형을 어디서부터 때려야지 될까? 네. 이쪽에서 이쪽